안녕하세요. 회원유학원의 대릭쌤입니다. 오늘은 국제학교 학생들 중에서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많이 선택한 과목은 중국어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저 생각에는 제2외국어로 중국어 선택하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단순히 회화 정도 배우는 게 아니라 입시에 좋은 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흑심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뭣도 모르는 저희 순진한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 입문을 하죠. 착하고 순진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이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모님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도 무럭무럭 자라게 되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처음에 재밌어요. 중국어 공부하는 거 재밌고 서포팅도 재밌다가 HSK 기준으로 5급 정도 되는 수준에 다다라오면 이 두 가지 마음이 부닥쳐서 불꽃에 튄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더 이상은 힘들어. 부모님들은 야 당연히 지금 5급까지 왔는데 6급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욕심을 그때 드러내시죠. 아이들은 죽을 맛입니다. 대신 정말 착한 아이들은 거기서 한 번 더 입을 꾹 다물고 레츠고 합니다. 자 그러면 HSK를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5급 따는 딱 시점이 고비니 되시는 거예요. 자 대릭쌤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과정으로 대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HSK 5급 정도로 한다면 AP 과목으로 차이니스를 신청하십시오. 차이니스를 듣고 올해 시험을 보면 고득점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대부분 5급 가는 아이들은 AP 차이니스 타고 올라가면 5점 나옵니다.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넌 차이니스가 AP 차이니스 5점을 맞는 게 더 중요하지 굳이 얘가 HSK가 5급인지 6급인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HSK 5급에서 멈추는 게 맞죠. 그리고 AP 차이니스 5점을 따는 게 맞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다른 학과목에 노력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도 간혹 중국어가 너무 좋아서 계속 한다 그러면 6급 시켜야죠. 그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럼 정말 행복하신 부모님이 되시는 거고요. 다음은 IB 디플로마 하는 학생들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10학년까지 딱 끌고 올라가는데 HSK가 5급 딱 나왔다. 그러면 요번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보통 IB 디플로마 타는 아이들이 영어 한국어 조합을 가져가는 친구가 있고 한 부류는 영어 중국어 조합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영어 중국어 조합을 가져가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저희 경험상 10학년 때 HSK 5급 200점 이상 나오면 거기서 스탑하셔도 돼요. 스탑하시고 IB 디플로마 차이니스 공부에 열심히 좀 더 그 노력을 거기다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어렵지 않게 큰 노력 없이도 차이니스 6점 이상 나옵니다. 그럼 됐죠. 6점 이상이야 7점 나오는데 HSK 6급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다란 얘기예요. 문제는 영어 한국어 조합을 가져가는 친구들이에요. HSK 5급에서 끝낼 건지 한 번 더 나아가서 6급까지 가야 될지 정말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건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가 더 좋은 건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은 A레벨 타고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말씀드릴게요. A레벨 타고 올라가는 친구가 10학년 끝나고 11학년 즉 IGCSE 보기 전에 HSK 5급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대부분 IGCSE로 세컨 랭귀지로 아니면 포린 랭귀지로 차이니스 내지는 만다린을 할 확률이 매우 높은 학생들이에요. 그럼 저 생각에는 거기서 멈추셔도 돼요. 예를 들어 IGCSE 차이니스가 고득점이 나온다고 하면 HSK 5급이든 6급이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멈추셔도 돼요. 그 노력으로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셔야죠. 여기서 좀 저도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흑심 많은 부모님들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아주 흑심 가득했죠. 살살 꼬셔서 중국어 공부시켜서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6급으로 달리기로. 그리고 아이가 6급 맞았죠. 개고생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는 게 이 친구가 공대를 갔는데 아 굳이 우리가 굳이 6급까지 쟤를 냅다 달리게 하는 게 맞았는지는 지금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더 보충해줬다고 그러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흑심을 가져본 부모로서.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국어에 대해서는 중국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지 인생 얼마만큼 도움될지는 다 배제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딱 하나 한 가지만 있죠. 대학교에 HSK 5급이든 6급을 활용 가능한지에 관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